우리 다정이도 아주 소심한 애예요. 예쁘게 말해주시길 바래요. 우리 다정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 우리 다정이는요, 채식주의자의 사교성 부족에 오락가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정이는요, 숫기도 없고요, 가끔 혼잣말하는 청년입니다. 확실히 청년 맞고요. 우리 다정이 살도 빼고 황골탈퇴 시키고 싶은데 잘 부탁드려요, 제발요. 자, 우리 다정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다정이, 아, 청년 맞네? 나 할아버지인 줄 알았잖아. 자, 청년입니다. 그리고, 아, 도시토박이에요? 도시에서 이렇게 다니면은 곤란한데? 도시에서 어떤 삶을 사셨던 거지? 채식주의자, 사교성 부족, 오락가락. 왜 오락가락 하는 거야? 아, 너무 웃겨. 이번에도 눈, 코, 입은 바꾸지 않고 있는 선에서 조절을 할 거고요. 나머지 한번 메이크오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선글라스 마음에 안 들어. 수염 빼고 이 머리 스타일을 요거 빼고 진행할게요. 너무 싫어. 잠깐만. 다 빼야 돼. 잠깐만. 검버섯이랑 어, 뭐야? 아, 일부러 넣으셨구나. 아, 뭐야, 이것만 빼도 귀엽네. 이것만 빼도 귀여운데요? 어, 조금 앙증맞게 생겼네. 얼굴 살짝 줄이고. 가보자, 다정아. 다정아, 가자. 곽 빼도 해냈어. 너도 할수 있어. 어? 다정아. 다정아, 힘줘. 이 다정이 힘줘. 이런 눈은 또 어떻게 골라오셨지? 내가 진짜 안 쓰는 눈인데, 이거. 다정아, 가자. 이제 네 차례야. 이치 다정 타임. 이치 다정 타임. 가자. 아, 다정이 코왜 이래? 아, 코가 왜 이렇게 우주선이야? 다정아, 가자. 네 코도 가자. 내가 너 만들어줄게. 어, 다정이 코는 좀 괜찮아. 다정이 코는 곽배보다 괜찮아. 안 내려갔어. 아, 여기가 너무 뿔뚝한데? 원래 이런 건가? 아, 이 코. 아, 이코 해주신 거예요? 이 수많은 코 중에 요거? 이걸로? 어, 오케이. 가보자고. 해보자고. 할수 있잖아, 우리. 경력자예요, 우리 이제. 내가 만들어줄게, 다정아. 섬세하게, 섬세하게 조절을, 섬세하게. 왜 점점 귀여워 보임? 안 며들었다. 우리 다정이에게. 아, 입술은 이거, 이 입술 뭐지? 이 옹졸한 입술은? 아, 제일 끝에 있는 걸로. 그, 알죠? 원래 제일 끝에 있는 게 사람들이 제일 안 만지는 입술이란 거. 그거를 해주셨다. 코 성형? 이게 최대예요. 저게 최대다. 내가 할수 있는. 아, 이 입술 왜 이렇게. M자야. 어? 게다가 살짝 입꼬리 그 수술 받으셨나 보다, 우리 다정이. 약간 이렇게 입체감을 살려주고. 아, 지금 살집이 있구나, 다정이가. 다정이 살을 살짝만 빼볼까? 아유, 살을 최대치로 올려놔주셨구나. 어쩐지 왜 턱살이 안 사라지나 했다. 아, 최대치였군요. 그렇군요. 잠깐만, 우리 다정이. 어, 이런 요사스러운 옷을 어디서 입고 왔어? 아, 이것도 뭐예요? 배에 튼 살은 또왜 넣어주셨어? 이거 뭐예요? 흰 색깔. 아, 이거 뭐야? 흰털. 아, 진짜 싫어. 들어가. 다정아, 제발 들어가. 이거 아니야. 등왜 이래? 잠깐만. 등 가보자. 가보자. 정리해보자, 우리. 아우, 깔끔하네. 됐다. 어, 좋아, 좋아. 다정이 좋아. 잘하고 있어. 약간의 덩치는 유지를 해주면서. 털만 없앴는데 좀 살아났다. 아, 입술은 안 됐다. 입술은 여기까지다. 너의 입술은. 어디 보자. 어, 이거 좋은데? 요거. 살짝 샤프하죠?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샤프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셀카 각도기 때문이지. 이걸 살짝만 더 줄이고, 어, 다정이 좀 괜찮아? 너 잘생겨진다, 이제 점점. 눈썹을 한번 보자, 다정이. 우리 다정이는 톤을 좀 바꿀 거예요. 톤도 바꾸고, 좀 청순한 느낌으로 갈까, 우리 다정이?
요런 눈썹으로 해가지고 눈썹도 살짝 없는 남자 청순 그 약간 수줍음 가득한 첫사랑 같은 느낌으로 갈까? 곽배랑 다정이랑 연예계 데뷔 가나요? 아, 그룹으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약간 그 덕후 몰이상 있잖아요. 우리 다정이는 덕후 몰이상이거든요, 여러분. 피부톤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정도로 갈까? 가장 무난한 컬러. 가장 무난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이런 피부톤이죠잉? 야, 스킨만 씌워도 사람이 달라지네. 오, 이거 이쁜데? 요거 왜 이렇게 얼굴이 반들반들해 보이지? 얼굴에 완성은 스킨, 그죠? 이거 이쁘다. 요걸로. 이번 심은 머리부터 씌우고, 눈 색깔 바꾸고, 화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보자. 다정이 가보자. 너 덕후 몰이상이다. 이거 일본 아이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 아이들 이런 머리 되게 많이 하잖아. 오데오에 이렇게 바람 머리. 일본 아이돌 머리 같아. 약간 욘사마 시절의 그 아이돌 머리. 웃긴다. 사살 갈기 같대요? 오, 와, 이런 거 세련됐다, 다정이. 다정이 너좀 세련된 스타일이구나. 오, 역시 도시도박이는 다르네요. 도시도박이. 우리 도시도박이. 그래, 확실히 다르네. 도시토박이는 조금 세련된 느낌이 있네요. 오, 이렇게 해가지고 다정이는 뭔가 안경 씌워주고 싶다, 여러분? 얘좀 안경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혼자만 공부하는 전교 1등생 같잖아. 사람들이랑 잘안 어울리고 차가운 인상에 댄디한 느낌으로. 자, 이제 눈썹 색깔이랑 눈썹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그러면. 눈썹을 조금 더, 이거 이쁘다. 정리를 해줍니다. 오, 눈이 그냥 호수 같다. 완전 차도남. 그막 고백했다가 내가 차일 것 같은 차도남 있잖아요. 고백도 못할 것 같은 거. 그런 느낌이야. 차갑다. 하지만 콧구멍이 좀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코는 바꿀 수가 없어서 콧구멍이 살짝 보이네요. 아쉽다. 아니 근데 이거 원래 코가 콧구멍이 안 보였는데? 이렇게 안 보이는 코였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코가 이렇게 콧구멍이 보이지? 야, 코좀 내려와봐, 너. 아, 어디서부터 문제인 어디서부터 문제인 거야? 잠깐, 코. 코. 아, 다정아. 안 되겠어. 이 코는 좀 이따가, 안경을 쓰면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걸로 하자. 시선을 분산시켜야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이쁘다. 깔끔하다. 이렇게 해서 살짝만 키워. 좋다. 좋아. 다정아, 너 지금 좋아. 콧구멍 빼고. 콧구멍 빼고 좋아. 너 지금 콧구멍 빼고 완벽해. 이거 좀 깔끔한데, 얘? 눈꼬리를 살짝 길려. 다정이는. 이렇게. 살짝 당겨봐. 당기고 치크. 와, 확실히 있으니까 좀 얼굴이 좀 생동감이 있다. 멋있다. 멋있죠? 드디어 나왔다. 다정아, 너 성공했다, 야. 멋있다 나왔어, 지금. 야, 너도 성공했다. 이렇게. 볼터치 있는 듯, 없는 듯. 입한번 넘어가자. 우리 다정이는 입술 살짝 칠해줄까 봐. 이게 좀 컬러 있는 걸로. 아, 근데 입술이 너무 작아서 작은 걸 부각시키면 안 되는데. 은은하게, 은은하게. 다정아. 다정아, 은은하게. 앵두 같은 입술 가자, 앵두 같은 입술. 다정이 입꼬리 살짝 내려주시면 어때요? 아, 안 돼요. 요게 덕후머리상의 그 표본이거든요. 살짝 올라간 입꼬리. 매력 포인트라, 매력 포인트. 매력 포인트. 너무 올라갔어? 그러면 살짝만. 살짝만.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안경. 나 안경 빨리 씌워봐야 돼. 그래, 이렇게. 좋아. 안경으로 시선을 분산하자. 다정아, 가자.
너의 시대가 열렸다. 오, 다정이 안경 좀 어울려. 좋아, 좋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좋아. 다정아, 가자. 너에게 맞는 안경을 내가 선물해 주겠어. 오, 다행이다. 다정이가 안경이 어울리는구나. 내려간 것보다 이렇게 눈 시선에 딱 맞는 게 예쁘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안경이 다정이한테 찰떡이야. 요갈 색깔, 브라운. 머리색이랑도 비슷하고, 그리고 요 눈에 이렇게 살짝 걸쳐가지고, 올려다 볼때좀 섹시할 것 같아.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올려다 볼때 살짝 섹시할 것 같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알죠? 여기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살짝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착 올리는 거. 그거. 우리 다정이. 무슨 스타일 좋아해? 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다 해준다. 다정이 좀 깔끔한 스타일 어울리네. 그거 말고. 그래, 이런 거. 야, 니트 잘 어울리죠? 니트 좀 귀여웠던 것 같아. 다정이 살짝 벌릴래? 가슴골. 너 약간 도전하고 싶어? 각배가 하지 못한 육성재 스타일이라고요? 아이 그런 얘기하지 마요. 여기 육성재 팬분들이 있을 수 있어. 아유 안 돼, 안 돼. 다쳐 다쳐. 요런 거 요런 셔츠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니트 스타일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여운데? 셔츠에다가 니트 스웨터 받쳐 입은 거. 오 예쁘다. 예뻐 예뻐. 대학교 도서관 멋진 선배 느낌. 선배 다정 선배. 근데 이름은 다정인데 알고 보면 성이 안씨야. 그래서 안다정해. 안다정한 선배야. 왜냐하면 사교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자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모르는 공부밖에 모르는 바보 선배. 그래서 더 인기가 있다고. 아무래도 오락가락한 선배는. 야 청바지가 제일 깔끔하죠. 우리 다정이. 청바지로 가자.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스포티하냐, 또? 야, 이거 이쁘다. 오, 에코. 에코. 거들떠도 안 봤는데? 에코 신발 좀 귀엽네요? 여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약간 양말이랑 신발이랑 합쳐진 듯한 느낌인데 되게 스포티해. 되게 예뻐요. 다정이는 시계를 하나 해줄까? 뭔가 시간 효율을 좀 챙길 것 같은 분위기죠? 시계가 안 보여. 시계가 안 보이네요. 반팔에, 이거! 그래, 아까 전에 이거 봤었죠? 요게 이제 긴팔 버전이고요. 요게 이제 반팔 버전입니다. 반팔로 바꾸겠습니다. 시계를 하나. 검정 예쁘다. 검정색? 이거 예쁘다. 여러분, 이거 예뻐요. 요거 완전 은은해. 요거 색깔, 머리 색깔이랑 좀 똑같아. 너무 튀지도 않고, 적당히 가죽 시계. 이거 어때요,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제가 저의 그 만두심, 두심이 할때 가끔 이렇게 매는 가방이거든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걸쳐있어, 이쪽으로만. 좀 이거 귀엽단 말이죠. 밝은 색으로 하나 할까? 아이보리로? 메이크업 전후 사진 보여드립니다. 같은 사람 맞냐고요? 이런 모습이었다가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많이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주 싹 바꿔드릴게요. 최선을 다해서 바꿔드립니다. 하지만 눈, 코, 입은 그대로 남겼어요. 이 눈, 코, 입이 이 눈, 코, 입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와 손자냐고.